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예, 광고 보고 오셨습니다. 예, 백브리핑 광고를 저도 현물로는, 현실로는 오늘 처음 봤는데 예, 보는 제가 조금 부끄럽네요. 예, 우리 뭐 트럼프 아저씨도 우리 푸틴 형님도 보시다시피 백브리핑을 보신다고 하시니까 여러분들도 백브리핑 사랑해 주시고요. 그 뒤에 그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1부에서는 미래에셋증권 강구현 선임 매니저님이 어제보다 오늘이 더 잘생겨지셔서 돌아오셨습니다. 매니저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매니저님 갈수록 그 스타일링이 뭔가 좀 살아나시는데 그 비법 있으십니까? 그 머리가 좀 길어져서 그 머리 세우기가 조금 힘들기도 하고요. 여기 예. 지난번에 머리 안 하고 왔을 때 반응이 조금 좋았던 것도 있었고 네. 뭐 여차저차해서 머리를 안 했습니다. 그 혹시 자료부터가 머리에 더 신경 쓰시는 게 아닌가 하는 네. 알찬 자료로 알찬 자료로 예 네. 갈수록 뭐 자료도 알차지고 네. 머리도 좀 멋있어지시는 게 아닌가 좀 부러워서 여쭤봤습니다. 좀 머리 하는 게 너무 귀찮고 힘들더라고요. 다 축하님은 해주시잖아요. 안 해줘요. 그 어디 방송 나갈 때 내주는 거지 안 해줍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이 모양으로 왔죠. 해주셨군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만 허술하고 안 되죠. 그만 잡담은 이제 그만하고 오늘 중국 시장 그리고 미국 시장. 미국은 또 FMC가 있었죠. 네. 어디 어떤 미국, 어디부터 얘기할까요? 뭐 평소 하던 대로 중국부터 아, 예, 알겠습니다. 할까요? 중국부터. 네. FOMC 결과 나오고 나서 미국 증시 계속해서 하락하다가 새벽 4시부터 조금 반등을 시작했고요. 이것 때문에 오늘 중국 증시, 한국 증시 모두 다 좀 빨갛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거는 한국 증시는 전강 후약의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그러게요. 반대로 중국은 전약 후강의 모습을 보였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오늘 지수부터 살펴보면요. 상협종합 증시는 0.75% 상승한 3,675포인트, 심천 지수는 0.62% 상승한 2,559포인트, 항셍지수는 조금 약했습니다. 0.23% 상승한 23,475포인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FOMC 끝나고 나서 불확실성이 좀 거치고 나서 증시가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중국에 대한 규제가 쏟아졌던 어제 하루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빅테크 기업들, 특히나 정보통신 기업들이 모여있는 항셍지수는 오늘 비교적 약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뭐 FOMC 기간 동안에 주식이 뭐 밀리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잠깐 했는데 네. 밀리기는커녕 거의 또 사상 최고가로 다시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뭐 그에 반해서 아시아 증시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뭐 그렇게 제 기분에 맞을 정도의 상승은 또 잘 없더라고요. 네. 지금 한국 증시의 경우에는 연초 이후로 약 4% 정도 상승밖에 안 되고요. 네. 중국은 비교적 조금 강합니다. 뭐 항셍 지수야 뭐 전년 대비해서 약 20% 정도 밀려있는 수준이기는 하지만 본토와 심천의 경우에는 각 한 6%와 10% 정도 연초 이후 상승이 나왔거든요. 아무래도 한국 증시보다는 그래도 중국 증시가 지수만 놓고 보면 조금 더 나았다 정도 수준이고 미국의 경우에는 연초 이후에 S&P500이 약 20% 상승한 모습 보이면서 아무래도 이머징, 특히 아시아 증시와 완전하게 다른 모습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다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한국 증시보다 중국 증시가 올해도 좋았습니까? 본토 기준으로는 더 네. 좋았고요. 안타깝게도 홍콩 투자자분들이 훨씬 더 많으실 텐데 네. 홍콩의 경우에는 2020년 1월 대비해서 약 20%가량 밀려있다. 우리는 너무 홍콩 위주로 생각하니까 네. 중국 증시가 안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믿기지 않게 코스피보다 좋았다는 거죠? 네. 본토 증시 양대 증시가 코스피 예. 코스닥보다 훨씬 더 좋았다입니다. 하하, 느낌상으로는 중국이 좀 가장 안 좋았을 것 같은데 네. 본토 증시 또 그렇지 않았다니 좀 올해 코스피가 좀 상대적으로 많이 부진했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국 증시 또 뭐 어떤 뉴스가 있을까요? 전일 다루셨을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SMIC 관련해서 반도체 규제 제재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네네. 더불어서 블랙리스트 발표를 또 추가적으로 한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지금 현재 블랙리스트가 약 60여 개 회사가 등재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25개 정도의 기업 특히나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추가될 거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전일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바이오 기업들 특히 약했었고요. 네. 그리고 시장에서는 이미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어느 정도 예정된 수순으로 보고 있는 DJI를 포함한
뭐 군수와 산업 같이 엮여져 있는 기업들 8개가 추가적인 블랙리스트에 올라간다라는 내용이 좀 어제 시장을 흔들었던 것 같습니다. 바이오 업종의 경우에는 전일 큰 폭의 하락 이후에 자사주 매입을 좀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오늘 반등하는 기업들도 조금 있었고요. 중국의 경우에는 오늘 특히나 에너지 업종들이 조금 눈에 띄게 좋았습니다. 그 원인은 원자재 가격이 조금 안정된 것도 있지만 중국 정부에서 원자재 공급량을 추가적으로 늘리겠다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이와 더불어서 굉장히 좀 특이했던 게 석탄을 가지고 액화시키거나 아니면 가스화시켜서 만든 이 에너지의 경우에는 네네. 중국 에너지 총량 제도에서 완전히 빼주겠다. 다시 말해서 석탄을 열심히 떼서 가스를 만들거나 액체화시킬 경우에는 석탄을 떼서 나온 이산화탄소를 에너지 할당량 총량에서 완전히 제외시켜주겠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석탄 업종들이 오늘 특히나 강세를 보였습니다. 아니 뭐 석탄을 액화하거나 기화하면은 뭐 친환경 에너지가 되나요? 친환경 에너지가 만들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굉장한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이제 에너지 총량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여기서 이렇게 친환경 부산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석탄 연료를 떼는 거는 우리가 그 규제에서 제외해줄게 라는 식으로 어제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 석탄 에너지 업종이 굉장히 강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논리적으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석탄을 직접 떼면은 이산화탄소나 친환경스럽지 않은 그런 탄소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네. 그 석탄을 액화하거나 뭐 기화하면은 그 원래 그 최종에 발생될 게 중간에 발생돼서 나간다. 그럼 그건 안 쳐주겠다라는 내용 같은데 네. 윗돌 빼어서 아랫돌 개념. 예, 뭔가 논리적으로 조금 이상한데요. 네. 저도 이걸 보고서 굉장히 좀 중국스럽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어찌됐건 지금 중국 정부에선 친환경 정책을 밀고 있는데 그 과정으로 지금 넘어가는 과도기 정도의 구간이다. 그리고 석탄 에너지를 활용을 해서 액화가스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에너지 부산물들은 우리가 논외로 해주겠다라는 네. 얘기 나오면서 오늘도 중국 석탄 에너지가 10%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니 뭐 그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나라 그 넷제로가 목표가 2050년이거든요. 네. 그 내년에도 될 거. 윗돌 떼서 아랫돌 뭐 빼는 걸로 뭐 한다면은 뭐 그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렇죠. 어이가 없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제가 얘기하면. 네. 다음에 그 방송을 못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간에 말씀해 주실 때 중국 기업 중에 지금 DJI 그 드론 기업이지 않습니까? 네. 중국 드론 기업 DJI도 이제 블랙리스트에 올라갈 것 같네요 분위기가. 기존에도 올라갈 거라고 예상은 어느 정도 되었던 기업이에요. 특히나 이게 신장 위구르 지역에 대해서 감찰하는 업무에도 좀 쓰였다라고 하면서 이 DJI를 포함한 8개 기업은 미국의 블랙리스트에 올라갈 거다라고 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네. 전일 시장을 굉장히 흔들었던 거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중국의 바이오테크 기업들도 블랙리스트에 올라갈 거다. 그 숫자가 무려 25개다 라고 하다 보니까 너나 할 거 없이 중국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뭐 우후죽순 뭐 굉장히 하향세를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바이오까지 하겠다. 네. DJI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에 세계 드론 시장이 한 7, 80%까지도 석권하고 있다고 네. 알고 있는데 만약에 석으로 수출되는 길이 막혀버린다면 우리나라 기업도 좀 안 될까 하는 좀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중국 뉴스 좀 남은 게 있을까요? 이 블랙리스트에 관련된 건데요. 이게 아무래도 그 정치적인 이슈가 좀 많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네. 중국 시진핑 주석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만나서 좀 얘기를 했던 게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내정 하더라고요. 간섭을 하고 예. 있는데 중국이 러시아 편을 완벽하게 손을 들었던 내용을 좀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도 중국은 최고의 형제다, 우리의 아군이다라는 식으로 언급을 하면서 지금 미국을 필두로 해서 다른 국가들이 뭉치고 있는데 중국은 러시아와 손을 잡는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중국의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미국 상무부에서 좀 발표를 합니다. 기존에 60여 개였는데 상장되어 있는 것들이 한 40여 개 정도 되고 비상장이 한 20여 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네네. 이런 기업들에 더해서 우리가 예상하고 있던 8개 군수와 관련된 기업들 8개와 바이오테크 기업들 25개를 더한다라는 뉴스가 쏟아지면서
전일 중국 ADR,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도 굉장히 뭐 약세를 면치 못했고요. 그리고 전일과 더불어서 금일도 낙폭 과대 대비해서 반등이 조금 약했습니다.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기업들만 몇 개 좀 강하게 반등을 하긴 했지만 전일 낙폭을 절반도 회복을 하지 못했던 수준이었고요. 그리고 SMIC도 지속적으로 좀 규제를 받고 있는 대상이다 보니까 과거에 화웨이 꼴이 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 나오면서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정보통신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바이오 기업들이 모두 다 약세였던 하루였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칠 것 같다 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솔직히 와, 우크라이나 본토를 설마 전쟁으로 쳐들어갈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요즘에 분위기가 실제 전쟁이 난다 쪽으로 좀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더라고요. 이제 독일에서도 이제 군인들 파병하고 기갑 부대들 우크라이나 쪽으로 이제 파병을 한다라는 기사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세계 전국이 모두 다 코로나에 정신 팔려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영토 분쟁에까지 좀 나아갈 네, 수 있는 지금 상황이다. 지금 2020년인데 남의 나라를 탱크로 밀고 네. 들어가서 땅을 뺏겠다는 발상을 하는 것도 놀랍고 네. 그럴 때 중국이 또 그쪽 편을 들어줬다는 거잖아요. 네. 그 영토 너 가져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서로가 서로의 그 좀 영토를 좀 인정하자 뭐 이런 분위기여서 손을 들어줬다라는 이상한 좀 불충한 생각이 좀 드네요. 최근 들어서 뭐 미국이 중국에 관련해서 뭐 홍콩이라든가 대만이라든가 뭐 신장 위구르라든가 그 영토에 대해서도 굉장히 간섭을 하고 있고 네. 중국은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는 모습인데 좀 이거를 정치적으로 조금 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방금 말씀드렸던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 지금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특히나 전일 약세를 보였었는데 이 블랙리스트에 등재가 되는 순간 받는 불이익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 기업들은 향후 이 블랙리스트가 풀릴 때까지 미국에서 기술이라든지 뭐 물건, 소모품들을 구입할 수가 없고요. 직접적으로.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1년 이내에 이 모든 주식을 청산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뭐 더 이상 매매를 하지 못하고요. 매매를 하기 전에는 좀 추가적으로 뭐 거래소와 같은 그런 금융감독 기관에다가 사전에 허가를 구해야만 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ADR 업종을 좀 투자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전일 미국에 상장되어 있던 중국 ADR을 투심은 완전히 블랙리스트 이슈에 의해서였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블랙리스트에 들어가면은 미국 금융의 힘을 미국 자본의 힘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마라. 그렇죠. 뭐 이거에 가깝다는 네. 거죠. 알겠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뭐 추가적으로 블랙리스트에 20개 가까이 더 올라간다고 하니까 뭐 미중 갈등이 조금 완화되나 했지만 야전 역시 ING 진행형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어제 반면에 미국 시장은 오 정말 강했어요. 그동안에 이제 금리 인상 혹은 테이퍼링 관련해서 굉장히 두려움에 있었던 시장이었고요. 네네. 그리고 FOMC가 끝나면서 불확실성이 좀 거쳤던 면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준이 소폭 매파적으로 변하기는 했지만 시장이 기대했던 수준 정도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조금 안도 그리고 불확실성이 거쳤다라는 식으로 해서 좀 반등이 나왔고요. 어제 지수는 다우지수는 1.08% 상승한 35,927포인트 나스닥은 2.15% 상승한 15,565포인트 S&P500은 1.63% 상승한 4,709포인트로 끝났습니다. 뭐 소매 판매라든지 각종 지표들은 조금 암울하게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2시 반경부터 비트코인이 조금 상승하기 시작하더니 네. 새벽 4시 즈음부터 갑작스럽게 S&P500과 나스닥 100 지수가 급등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실제로 고객분들 어제 제가 좀 많이 깨어있다 보니까 새벽 2시 반에도 연락을 받았어요. 좀 고객님이 새벽 2시 반에 연락하십니까? 그러니까 전화는 안 하시고 네네. 카톡을 남기셨는데 제가 그때 마침 깨어 있어서 네, 답변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 그냥 너 가지고 있는 주식 너나 할 거 없이 다 팔아주세요라는 요청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장에 이게 반영이 된 것 같고 뭐 후반에는 조금 말아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는 좀 장 후반에 모두 다 청산을 해서 네. 조금 안타까웠던 케이스가 조금 있었고요. 시장에서 어느 이게 후반 들어서 좀 반등을 했던 거는 첫 번째로는 연준이 기대했던 것 수준의 가이던스 혹은 뭐 컨센서스 수준의 좀 매파적인 분위기였던 것도 있었는데 파월 의장의 발언이 조금 더 효과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조금 더 그 시간이 난다면 바로 다음 시간에 좀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네. 주식으로 보자면 일라이 릴리가 가이던스 상향을 하면서 약 10% 상승을 했고 화이자는 오미크론 이슈가 앞으로도 좀 굉장히 지속될 거다라는 전망에 약 5.8%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빅테크 업종들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와 같은 기라선 같은 빅테크 업종들은 지수 정도 수준 1%에서 2% 정도 수준으로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하락폭이 컸었던 엔비디아와 AMD는 약 8% 전후에 8% 강한 반등을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좀 특이사항으로는 달러 인덱스가 소폭 약세인 수준이지만 그럼에도 96 위에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전형적으로 금과 은이 약세를 보였고 상품 그리고 주식시장 모두가 강세를 보였던 어느 정도 뭐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이 좀 시장 전반적으로 퍼져 나갔던 하루였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엔비디아가 최근에 좀 많이 밀린다 싶더니 어제는 혼자 7.5%가 올랐네요. 네, 최근에 한 보름 동안 한 20% 이상 밀렸었는데 어제 하루 아주 시원하게 좀 반등했던 모습 AMD도 보여줬습니다. AMD도 8%. 네. 나스닥 전체가 2% 이상 상승을 했으니까 네. 꽤 오랜만에 그냥 미국 시장 전체가 좀 시원하게 뭐 악재 해소라고 해야 되나요? 불확실성 해소라고 해야 되나요? 네. 뭐 그런 좀 이유로 올렸다고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이 반면에 그 나왔던 내용들은 기존의 거하고 컨센서스하고는 비슷했는데 전체적인 거는 조금 뭐 테이퍼링 일정을 좀 당겼다 정도로 정리가 되겠죠? 맞습니다. 기존에 있던 FOMC 회의 당시에 그 회의록에서는 뭐 한 6개월 정도 테이퍼링을 하고 내년에 한 차례 그리고 내후년에 두 차례 금리 인상을 발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파월 의장이 연초에 상원 연설에서 어느 정도 인플레가 단기적 일시적이라는 거는 우리가 틀렸다 라고 언급을 했고 테이퍼링이 어느 정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를 12월 초 연설 상원 연설에서 좀 네네. 언급을 처음으로 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연준의 의사록에서는 이렇게까지 매파적이지 않았었는데 파월 의장이 12월 초에도 어느 정도 시장이 힌트를 줬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장이 이 힌트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연준이 2회 혹은 3회에 기준금리 인상을 할 것 같다라는 컨센서스가 이미 형성이 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테이퍼링 속도도 1월부터는 두 배로 기존에 150억 불 규모였지만 매월 300억 불 규모로 늘리면서 3월에는 종료가 되겠구나라고 시장이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비둘기파적에서 매파적으로 연준이 변하기는 했지만 시장이 어느 정도 예상한 수준이었다 정도였고 가장 중요했던 거는 이 연준의 이 회의록 공개한 이후에 파월 의장의 인터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경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자신감을 조금 드러냈어요. 오미크론 여파 관련해서 그 질문이 나왔을 때 미국의 경제가 이거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고 미국의 국민들도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져가는 상황이다. 그리고 백신 접종률도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가 시장에 뭐 크리티컬하게 작용을 하진 않을 거다라는 좀 경제적으로 자신감을 보였었고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리스키하지만 시장에 위협을 가하는 정도 금융시장 전반에 위협을 가하는 정도는 아니다 라는 발언이 나오고 나서 비트코인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고요. 그리고 시장의 밸류에이션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도 굉장히 아주 조금 상승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빗 엘리베이티드라는 표현을 쓰면서 굉장히 뭐 버블이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아주 조금 조금 격양되어 있다. 아주 조금 비싼 상황이다 정도로만 언급을 하면서 굉장히 연준은 지금 굉장히 친시장적이에요라는 시그널을 보여줬던 그 Q&A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금융상품 너나 할 것 없이 새벽 3시경부터는 아주 급반전의 모습을 보였던 하루였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주식시장 보느라고 비트코인 시장을 제대로 못 봤는데 오늘 코인 시장도 꽤 뜨거웠나 보군요. 그러니까 어제 새벽부터 조금 뜨거웠고요. 네네. 새벽 뭐 오늘 아침까지 굉장히 뜨거웠다가 거기서 조금 큰 폭의 변동은 없었던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번 FOMC 회의록에서 테이퍼링을 월 150억 달러였는데 기존에 월 300억 달러로 두 배 가까이 늘리고 기준금리 인상도 뭐 두 번에 세 번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매파적으로 말한 건 맞는데 두 배 가까이 테이퍼링 속도도 빠르게 하고 이거는 시장이 예상하고 있었다. 이 정도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호재다 해서 들어 올렸다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예, 예. 파월 의장이 이제 인터뷰를 할 때 굉장히 친시장적으로 언급을 했던 게 가장 큰 효과였던 것 같고요.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네. 오미크론 뭐 겪어보니까 한두 번 겪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경제도 네. 뭐 쭉 할 만할 것 같고요. 가상화폐도 그렇게 뭐 조금 리스키하긴 하지만 뭐 우리 경제에 그렇게 큰 타격을 줄 정도는 아니니까 맞습니다. 괜찮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힘 받아갖고 네. 네, 들어올린 예 참 이것보다 사실은 어떻게 했으면 더 매파적일지 힘들 정도로 사실 네. 속도도 두 배 빠르게 하고 금리 인상도 공언한 거다 마찬가지가 됐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강했다. 네. 회의록은 매파적이었지만 파월 의장의 립서비스는 굉장히 비둘기파적이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또 립서비스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같은 내용을 발표하더라도 좀 부드럽게 발표를 해서 시장의 놀림을 좀 이렇게 달래주니까 네. 그 립서비스 하실 때 Q&A 하실 때 시장이 훅 말아갖고 강하게 들어올렸다. 네. 지금의 연준은 유례없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친신화 시장적인 것 같고요. 시장과 네네. 소통을 좀 굉장히 많이 한다라는 느낌을 좀 뭐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다만 전일 이제 파월 의장의 인터뷰에서 조금 걸렸던 거는 기존에는 인플레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고용이 최우선이다 였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어떤 표현을 했냐면은 유연한 완전 고용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는 완전한 고용을 목표로 했다면 이제는 유연한 완전 고용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라고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이게 우리가 목표로 하는 완전한 고용률이라는 거는 코로나가 발발하기 이전 수준의 고용률이 아니어도 괜찮아. 라는 수준으로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코로나 이전의 완전 고용 수준 한 2%에서 3%의 실업률 정도를 지금 시장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는 완전 고용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4.2% 정도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는데 실업률이 2, 3%대로 가라앉지 않더라도 우리는 완전한 고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하나의 시그널을 준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과거에는 인플레보다는 고용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지만 이제는 고용보다는 인플레에 조금 더 고민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연한 완전 고용, 그러니까 고용의 입장에서는 조금 유연하게 기대치를 좀 낮추고 조금 과거에 비해 조금 모자르더라도 뭐 그래 이 정도 고용이면은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대신에 또 다른 목표인 물가에 조금 더 네. 집중하겠다. 물가치를 조금 더 강하게 보겠다. 뭐 물가가 높으면 인상을 한다든지 통화 정책을 하는 거를 고용보다는 그러니까 성장보다는 네. 이 물가 안정에 조금 더 힘을 쓰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표현은 좀 도비시하기보다는 좀 호기시했던 표현인 것 같은데. 네.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좀 다른 걸 이렇게 좀 만져주면서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니다, 뭐 경기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시장이 좀 전체적으로 도비차게 받아들였다. 네. 이번 사실 FOMC를 앞두고 우리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뭐 새벽 2시에 전화하신 분도 있을 정도로 네. 많은 투자자분들이 FOMC에서 혹시라도 또 시장을 충격에 빠뜨리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역시 항상 우려 때문에 밀리고 실제로 뉴스가 나오면은 대부분 이렇게 좀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게 또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셨겠지만 뭐 네. 그걸 그대로 또 진행이 됐네요. 다행스럽게. 이제 FOMC라는 하나의 큰 허들이 지나갔다 보니까 지금 아무래도 지금 새로 생긴 시장의 좀 컨센서스라고 할까요? 시장에 관한 뷰에서는 이제는 테이퍼링 시기는 이제 내년 3월까지이고 금리 인상은 3월이 아닌 5월부터 시작이 될 거야 정도가 된 것 같고요. 이제는 연준이 확연하게 더욱더 매파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서는 내년 상반기 특히 한 3, 4월 달까지는 시장에 크게 FOMC 자체가 조금 걸림돌이 되지는 않겠다라는 전망이 좀 다시금 올라오는 것 같고요. 조금 시장에서도 좀 특이했던 게 미국채가 지금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1.46까지 내려왔어요. 네네.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여전히 강세이긴 하지만 살짝은 소강 상태가 됐거든요. 이제는 시장이 완전히 위험 자산 선호 수준으로 조금 돌아간 것 같다 정도로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제가 페이스북을 하는데 제가 레이 달리오를 팔로잉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레이 달리오가 오늘 한 10시간쯤 전에 새로 업데이트한 글은 빚이 퀄리티를 잡아먹는다라는 내용이었거든요. 네네. 다시 말해서 지금 모두가 뭐 시장이 굉장히 뭐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지만 빚으로 투자하는 것들
특히나 뭐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구간인 것 같다라는 식으로 하나의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당분간은 주식시장이 크게 걱정할 일은 없을 것 같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은 하고 있지만 확연한 거는 레버리지를 써서 투자할 만한 구간은 절대 아니다 라고 저는 투자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뭐 말씀해 주신 거에서도 뭐 내용이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주요 이벤트가 좀 끝난 느낌. 네. 뭐 FOMC라는 어떤 주요 이벤트가 끝나고 사실상 테이퍼링 속도나 금리 인상 스케줄이 픽스가 됐기 때문에 이제 뭐 우리 앞에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오미크론 이슈 정도. 네. 그 정도 말고는 좀 이슈가 좀 소멸된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조금 완만하게라도 경기가 좋아진다니까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보는데 산타랠리 다 같이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제 계좌에 좀 산타님이 좀 와주셨으면 네. 하는 좀 작은 소망을 네. 가지고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이야, 예, 메리 곧 크리스마스 주간에 오시잖아요. 안 오십니까? 네, 옵니다. 오시죠? 네. 예, 알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함께 하시죠. 아, 저는 그 다른 아닙니다. 아, 예. 그렇군요. 교수님이시군요. 예, 미래세증권의 강구현 선임 매니저님 오늘 머리에 힘 빡 주시고 오셨는데요. 점점 더 멋있어지는 매니저님과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저희 2부에서는 저희가 미리 공지드린 대로 하나금융투자의 김경환 연구위원님과 중국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미국 시장 FOMC 된 내용은 아마 3부 미국 주식입시다. 장우석 부사장님이 오늘 또 엔비디아 많이 오르셨으니까 활짝 웃는 모습으로 우리한테 와서 알려주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광고 보시고 2부와 3부 기다리고 있는 순서 쭉쭉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두를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